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개사 법령 및 실무 최상준입니다. 이번 6월 16일 날 노랑진 방문학에서 시행되는 고득점 테마 특강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갈수록 시험이 어려워지는데요. 우리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80점 이상을 반드시 득점해야 2차를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고득점 테마 특강이라고 제가 명칭을 했고요. 하루 여러분들이 그날 8시간만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5, 60점 정도는 확보를 했기 때문에 20점에서 30점을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완전히 바꿨어요. 이게 작년에 내가 테마 특강을 들었다. 그러니까 내용이 같을 것이다가 아니고 자료, 내용들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기대를 해도 좋을 거예요. 내용으로서는 일단 핵심 이론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판례, 그다음에 문제까지 곁들여서 확실하게 우리가 조져 나갈 것이에요. 또 이번 시험 경향에 맞도록 중개 실무, 여러분 실무가 16개 내지 17개가 출제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법령 다 맞춰도 절대 80점을 득점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실무 쪽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정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드시 출제되는 판례하고 개정법,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출제되는 여러분들 제재, 우리 1편 공인중개사 법령의 행정처분, 형벌 과태료가 있고 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 가면 또 제재가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해. 그래서 한꺼번에 총정리해서 매번 출제되는 제재를 확실하게 또 우리가 정리해 나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숫자, 중요한 숫자들 시험에 나오죠. 그다음에 암기 코드, 당연히 정리가 돼야 돼요. 그 요 부분도 총정리하고 자료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1편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이죠. 자, 여기에 일부만 써놨어요. 용어, 뭐 결격, 등록기준, 겸업, 금지행위, 보수, 매년 출제가 되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사설은 빼고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가 팩트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거래 신고제도, 외국인 특례, 토지거래 허가, 여기서 네 문제 이상이 나와버리죠. 이런 부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히 민법하고도 관련된 실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여기서 거의 8문제가 나오죠. 요 부분들 확실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루 8시간으로 여러분들이 20점 내지 30점을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같이 노력을 해보시면 아마 유쾌하고 상쾌하고 굉장히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통쾌한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두 번만 혼자 복습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우리 과목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6월 16일 날 여러분들 노량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